쿠팡 한번 가보자. 쿠팡에서 홈 들어가고 이거 뭐야? 착한 상점? 아 일단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카탈로그 문구 오피스 한번 들어볼게요. 문구 오피스 여러가지 여기가 은근히 재밌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문방구에서 펜만 팔고 이런게 아니라 요즘 뭐 유튜브 쇼츠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여러가지 필요한 물건 요거 이렇게 순환용품들도 팔고 좋습니다. 일단 한번 더 볼게요. 토요일 앨범 요즘 요거 쇼츠 보면 신기하더라. 이거를 뭐 큐빅으로 박는 거더라고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면 이걸 다 주는 건가? 해바라기 이런 거 해놓으면 해바라기가 집에 돈이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나쁘진 않네. 일단 데스크 용품 우와 이건 괜찮다. 어? 125,000원 비싼 건가? 이걸 데스크 위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저도 지금 목디스크가 있어서 모니터 위치를 위로 많이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목이 확실히 부담이 덜 가더라고. 이게 확실히 그냥 맨 책상 위에 있는 거랑 모니터를 이렇게 위에 올린 거랑 목에 대한 부담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일단 필요하신 분들 한번 구매해보시고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쪽 왜 들어왔냐면 저 수납용품을 한번 구매해보려고 일본 사무실 느낌 난다. 이런 거 45도 펜 같은 거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 월드박스 이런 건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부품 말고도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멀티박스 하나 있으면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있긴 한데 하나 더 살까? 보면 맨날 사고 싶어. 잠깐만 문서홀더 이런 것도 괜찮다. 괜찮네. 우선은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최고인데? 얼마야?
5,600원? 에이? 5,600원? 아니야. 왜냐면 제가 샀어요, 이런 걸. 이미. 아, 근데 이거, 이게 괜찮다. 오늘의 아이템 뭘로 정해볼까요? 잠시만요. 서류 집게. 어, 이거 괜찮네. 제가 독서도 하고 이제 책 읽고 제가 글을 쓰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얇은 두께는 또 못 찝는 거 아니야? 최대 7mm, 최대 50장까지. 한두 장도 된다는 건가? 색상 랜덤. 응? 오더렉. 이런 것도 이럴 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비싸면 또 사는 데가 있죠. 그건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 물이 들어오네. 이건 괜찮다. 아니 어디 여행가서나 책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아, 올해는 못 읽겠죠. 근데 가볍게 책갈피로도 쓰고 이 불 들어오는 것도 쓰고 이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안 사요. 9,800원 괜찮은데. 이거 뭐야? 설마 손에 껴놓고 책 넘기기 편하게? 맞아? 이런 거 괜찮지. 어, 이게 와, 머리들 좋다. 와, 관련 상품. 와, 이렇게 많아. 이게 우리가 대충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 다. 이게 뭐야?
뭐 있나? 재밌네. 팬홀더. 우리 뭐 영업하시는 분도 이런 거 괜찮겠다. 그렇죠? 사업하시면서 보통 자동차 영업, 자동차 사러 갔을 때 우리 상담실 이런 게 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네요. 딥시 운전. 네. 야, 이쁘네. 이거를 또 필터를 넣어서 리뷰 많은 순 들어가고 한번 다 봐보자. 리뷰 어떤 게 맞나? 어, 뭐야 이거야? 논슬립 패드. 이건 뭐야? 아, 야, 11만원이나 주고. 야, 씨. 야, 할 만한 건가? 모르겠네. 편집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멀티박스 이거는 하나 무조건 필수 같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건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저도 별일 다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든 이런 거 괜찮네. 같은 사이즈보다는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아, 79,000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근데 이제 다 싸게 이런 상품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싸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 받친 데는 요즘 현대사회인들 필수템 같아. 묵디스크 때문에. 저도 모니터를 이제 받침대 위에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목 통증이 많이 사라졌는데, 하나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야? 저금통?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거 잘라 쓸 수 있잖아. 이게 케이블 타이 대신에 이제 아시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 괜찮네. 이건 뭐야? 무소음 타임 시계? 어떻게 되는 건데? 공부할 때나. 아, 괜찮네.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학생금 아니 뭐 그리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학생분들, 대학생분들 하시면 되겠다. 뭐 칼라매트 이런 것도 뭐 취미생활 작업하기 좋고요. 그렇죠? 다시. 터너 이런 거. 사무 좀 가볼까? 사무? 왜 이렇게 정리함이 좋냐? 잠깐만.
계산기가 종류가 많아? 와. 뭐야? 공항용 계산기. 이런 건 뭐야? 카시오. 코사인 탄젠트 두 개밖에 모릅니다. 계산기도 종류가 많구나. 우와. 이런 거는 서류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거 서류 정리 보관함. 그게 뭐죠? 이거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접시를 받치고 있는. 적응통도 가능하고. 어, 이쁜 거 많다. 뭐가 많아. 근데 이런 자석 후크가 사무일 할 때는 필요하지. 저도 이제 사무일도 해봤고 현장일도 해봤고 해봤는데, 이런 거는 일반 집에서 포장지 깔 때도 좋네. 오, 오, 또 지워지네. 성장본을 지울 수가 있네. 개인정보를 또 이렇게 지울 수가 있네요. 상품을 많이 모르나봐. 어, 이건 뭐야? 어? 안전 괜찮네. 어, 하나는 사봐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사보겠습니다. 계속 하다가 진짜 이건 이번에 필요하다. 어, 이거는 사볼만 하다. 꼭 현명한 소비하겠습니다. 주제를 정한 건 없어요. 네, 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편하게 주무시고 저도 이렇게 되게 이제 놀면서 하나 사보고 하려는 하는 거죠. 잠깐만, 아까 내가 만년필 봤거든요. 제가 또 만년필 같은 걸 좋아해요. 제가 뭐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매일 뭐 책 읽고 쓰고 하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저 파이로트 0.4. 저 뭐 비싸지도 않고 저렴한데 보여드릴까? 잠깐만. 파이로트 0.5 말고 0.4. 요거 주시. 아니다. 여기 있다.
요거 검정색 거. 요거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 좋아요. 한번 써보시고. 네, 제가 아까 봤는데 저거 뭐야, 만년필이어서 좀 땡기더라고. 제가 이거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자기 개발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글도 쓰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처음으로 만년필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만족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정성도 들어가는 것 같고. 하이로트? 카쿠노? 어? 한번 볼까요? 13,000원. 괜찮은데? 핸드폰이 왜 이렇게 뜨냐? 13,000원. 오. 심플한데,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게 간지가 나잖아. 어려 아닌가? 본의 아니라 박하 좋고. 아, 죄송합니다. 좋다 좋다? 아, 라미사파리. 어, 괜찮다. 그냥 이뻐. 사무적이면서 33,000원. 와, 예쁘다. 라미, 와, 뭔가 예쁘다. 무슨 색 이뻐요? 나 왜 이렇게 그린색이 지금 눈이. 아, 근데 이거 그냥 무광이지. 자꾸 이쁘다. 라미. 라미 다 라미가 이제 탑이네. 일단은 판매량 좀 그렇고 입으면 좀 더. 사주고. 오케이. 일단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라미가 땡긴다. 라미가 이뻐, 확실히. 어쩌다 지금 만년필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메모장. 이상한 거 없지? 일단 기억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만년필.
만년필 사. 만년필을 아직 안 정했어. 일단 만년필 하나 정한 거야. 그럼 또 봐. 뭐가 있나 요즘. 사무용품. 이게 사무용품 쪽이 아닌데. 문구 사무. 누워서 여러분들과 누워서 자기 전에 상품 검색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점? 좋은 점? 여러분들은 쓰기 귀찮다. 자기 전에 저와 함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에이씨 세상 여러 상품을 볼 수 있고 또 감미롭지는 않지만 졸려온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면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채널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뭐라 해야 될까? 아직 채널명도 안 지어서. 채널명을 쏘곤 어때요? 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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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냐? 일단은 쏘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이쁜 채널명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채널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도 화이팅. 마중 화이팅. 너무 좀 느끼하다. 안녕히 주무세요.